돌아왔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카메라 감독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시 본분으로 돌아와서 오디오 감독님 역할도 같이 흉내를 좀 내볼까요? 자, 지금 다는 건 제 나이죠. 옮기는 건 마맨. 우리 문현주 선생님이 이걸 기능을 있는 대로 막 다 찾아가지고 두 개 마이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슈람에서 하는 거는 또 김혜성 선생님이 또 좋은 게 없나 해가지고 로데를 또 이렇게 그래서 마이크가 지금 세 개인데 세 개가 다 이렇게 유용할 줄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가 마이크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 나누라고 소중한 마이크들을 주셨습니다. 기능이 다 달라요. 소리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세 개가 다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퉁 쳐서 감정을 고요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그냥 이제 제목이 길면 또 이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올렸는데요. 사실은, 그 어떤 풀무호흡의 의미보다 아주 핵심 포인트에 딱 들어가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나 오늘 그렇게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부담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버트 괜히 짜증이 나요. 막 그런 날 있죠. 그리고 괜히 이렇게 인상이 막 쓰여져요. 근데 내가 못 찾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고 내 마음인데 왜 이러냐 이러면서 그냥 안 찾아지는 그런 때가 없으신가요? 저는 있는데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욕구를 잡고 있나 또 배운 게 있고 본 게 내용이 있으니까요. 감정에 흔들리고 있나? 막 이렇게 찾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뿌옇고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바로 그 순간, 풀무호흡은, 와우, 이런 효과가 있어? 할 정도로 그 나를 가리고 있던 얇은 막을 또는 두껍다고 느끼고 높다고 느꼈던 그 짜증과 화와 이유 없는 부정적인 마음이 나를 짓누르고 부담을 줄 때, 그때 그거를 이렇게 훅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주변을 이렇게 보시고요. 눈을 감고 풀무호흡을 하고 나서 다시 눈을 뜬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마치 막이 하나 실제로요. 이렇게 뿌연 막이 하나 이렇게 거두어진 것처럼 눈앞이 좀 시원하게 트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실제 물질적으로 눈이 이렇게 잘 보이기도 해요. 눈이 감정적인 상태 때문에 좀 가리듯이 안 보이게 되기도 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 풀무호흡이 중요한 건 왜 보통 서양 의사 선생님들도 우울증이 오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가 일거나 막 이러면 저희도 언제 했죠? 어젠가? 그젠가 했죠? 그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일어나면 그 호흡을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막 일어나서 어딘가 장소를 이동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심폐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뛰지 않아도 심폐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고 보다 더 직접적으로 내장 안쪽까지 자극하게 되어서 소화도 잘 되고 노폐물이 나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풀무호흡을 하실 때 그 뛰면서 오는 효과, 몸에서 노폐물이 나간다거나 순환을 시킨다거나 소화를 잘 시키는 것은 기본 베이스가 되고요. 그리고 정신과 선생님들이나 심리 상담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움직이라고 트라우마를 지우는 것도 세포를 좀 체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바른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그 몸을 바르게 유지할 때 마음도 바로 유지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전해드린 내용이 앞에 있는데요. 그 두 가지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는 게 이 풀무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허리가 아픈데 발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뛰기가 어려워. 근데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또는 걷듯이 또는 산책하면서 살랑살랑 조금 부담 없이 뛰듯이 그렇게 운동을 하라고 하면 내몸 상태가 지금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앉아서 풀무 호흡을 하시면 좋아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아, 내가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기 어려운데 이러면 이걸 하시면 뭐 직접적으로 다리 근육이 강화된다거나 또는 몸의 근육이 강화되는 건 아니어도 내장 안쪽과 심폐 기능은 거기에 맞닿을 수 있을 만큼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36 제어론에서 제가 그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을 위한 요가 동작을 대학교 때, 대학원 때그 프로그래밍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전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못 움직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장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심폐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연세가 좀 들었다거나 아니면 나이랑 상관없이 내 몸의 상태가 뛸수 없다. 요즘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갑자기 뛰고 들어와서 막 하면은 땀냄새 나고, 근데 또밥 먹고 나서 충곤증처럼, 식곤증처럼 이렇게 자꾸 잠이 오고 이러면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 그냥 사람들 없는데 숨소리가 거치니까요. 사람들 없는데 창을 이렇게 열고 조금 미세먼지 상태를 보고 깨끗하다, 청정하다 이러면 이 풀무호흡을 한 2, 3분 정도만 하셔도 지금 말씀드린 효과로 감정을 좀 고요히 하면서 평온함을 유지하고 몸은 좀 가벼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짜증과 화와 기타 등등에 뒤섞여 있는 내가 알수 없는 애매모호한 그런 감정을 지우는데 감정의 지우개로 활용하셔도 좋은 그런 호흡법이 되겠습니다.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깁니다. 자, 그러면 2분 집중 명상으로 한번 풀무호흡을 해보시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풀무호흡은 복식호흡과 교호흡이 안 되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풀무호흡을 하기 전에는 교호흡과 복식호흡을 반드시 하시고 그게 편안할 때 하시는 게 지금 말씀드린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1초에 마시고 내쉽니다. 마실 때는 배가 나오게 하시고,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어지러움증이 사라지면 다시 한번 합니다. 그만합니다.
어지러움이 사라지면 편안하게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풀몸을 했는데 어지럽지가 않다. 그거는 리듬을 잃었거나 복식 호흡이 안 돼서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들어가는 게 리듬이 맞지 않을 때도 어지럽지 않을 수 있거든요. 풀무 호흡을 하고 어지럽지 않다는 건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복식 호흡부터 다시 해보시고 교호 호흡으로 좌우의 균형을 맞춰서 숨을 좀 뱃속 아래까지 깊게 쑥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 다시 하시면 그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스타니파타 읽어드리는 내내 하시면 와, 장이 좀 편안하다. 이렇게까지 고요해질 수 있나 하고 아마 평온한 그 상태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리듬을 잃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하면 지금 말씀드린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스타니파타 읽어드리는 내내 계속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하긴 아지따의 질문에 대한 경. 존재 아지따가 물었습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덮여 있습니까? 세상은 무엇 때문에 빛나지 않습니까? 세상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커다란 공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지따요, 세상은 무명에 덮여 있습니다. 세상은 탐욕과 방일 때문에 빛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를 삼독, 독과 같다 그래서 이제 욕망이 생기면 탐진, 화가 나고 치, 뭐 어리석다 이렇게 보기 아주 단편적으로 보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위험해, 너무 단편적이야 이런 입장도 있으시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할 때는 탐진치, 아, 욕심을 내면 화가 나기 쉽고 그리고 어리석음에 든다. 이것을 세계의 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방일 때문에 빛나지 않는다 했는데요.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하신 게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라 였고요. 수아미 라마께서도 나한테 기대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깨달은 분들은 그 게으름, 방이란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망이 더럽히는 것이며 괴로움이 그 커다란 공포라고 나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망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괴로움이 공포로서 다가온다. 그러면 그게 세상을 덮게 되고 그것 때문에 빛나지 않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모두가 공포스러워진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아지따가 말했습니다. 흐름은 어느 곳에나 흐르고 있습니다. 흐름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흐름을 제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흐름은 어떻게 그쳐집니까? 아지따여, 세상에서 어떠한 흐름이든지 책임을 확립하는 것이 흐름을 막는 것이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흐름은 지혜로 인해 그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움은 살면서의 어떤 핵심, 나아가는 어떤 내비게이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하여 지혜, 책임과 더불어 명색, 그러니까 정신이나 신체적 과정은 어떠한 경우에 소멸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와 같이 여쭈니 말씀해 주십시오. 아지따여 그 질문을 한다면 그대에게 명색,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적 과정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의식이 없어짐으로써 그때 그것이 소멸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를 헤아린 자들도 있고 여러 학인들도 있습니다. 존자여, 그들의 행동 양식에 관해 여쭈오니 현명한 임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각적 쾌락을 탐해서는 안 되며 정신이 혼란되어서도 안 됩니다. 수행승은 모든 가르침에 숙달하여 책임을 확립하고 유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에 빠져선 안 돼요 하는 걸 1년 내내 말씀드리고 있죠. 그로 인해서 정신이 혼란되어서도 안 되고 모든 가르침에 숙달될 만큼 열심히 정진해서 계속 반복하고 규칙적으로 자주 시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방일하지 말아라 하는 그 앞의 내용과 맞닿아 있고요. 그 책임을 확립해서 유행해야 한다. 어디에 머물지 말고 계속 이렇게 쭉 다니면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3절, 세 개의 절로 이루어진
하긴 띠싸 메따 이하의 질문에 대한 걸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3절로 딱 끝난 건 그만큼 하긴 띠싸 메따 이하가 빨리 알아들었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긴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그 대화법이 쭉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등을 쭉 펴시고요. 턱을 당기시고요. 그리고 명상을 하시다가도, 왜 이렇게 잡다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지? 내가 이렇게 너무 잡다한 생각에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 이럴 때는 중간중간 풀무호흡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깁니다. 명상에 들겠습니다. 왜 그만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눈을 가만히 뜰 때는 정말 좀더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항상 있지만 특히 가을에 이 시간대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여여하시면 뭐 5분이라도 더좀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1시간을 그냥 편안하게 청정한 자리에 항상 규칙적으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좀 명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가을에 입동이 되기 전까지요. 이 시간은 거의 보석 같은 시간이다. 이게 정말 자연이 선물이라고는 하지만 몸으로 직접 느끼고 마음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때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활용하셔서 평상시보다 명상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자주 또긴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마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숨이 저절로 깊어지기도 하고요. 또 숨이 저절로 모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 없이 감정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내가 왜 이렇게 감정적이지?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지금 한 풀무호흡을요. 규칙적으로 사람들 없는 데서 조용하게 조금 서서해도 되지만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요. 내가 편안하게 주변 신경 안쓸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새벽에 찾아뵙겠습니다.